마태복음 11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 신앙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우리 신앙에 대한 갖가지 도전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도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 둘을 보내어서 우리가 오실 그이가 당신인지 혹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지 이것을 묻게 하신 그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물었던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실 그이라고 했는데 이 오실 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인물이죠. 달리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던 그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오실 그 분이 맞습니까?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인지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했던 질문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던져야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조차도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질문은 언제든지 던져서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옥에 갇혀 있는 이 요한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과 그리고 그 사역의 성공에 대해서 자기 스승된 요한에게 보고하였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우리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게 했었던 것이죠. 이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오실 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요단강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처에서 몰려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역시
갈릴리 나셋에 계시다가 그곳으로 가셔서 역시 여러 날을 지내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던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다른 두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또 세례 요한이 말하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고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라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서 좀 차분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보라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가서 예수님하고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자기들이 궁금하던 것들 예수님께 질문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습니다. 자,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하루 종일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내린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하루 종일 만나고 왔는데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메시아를 만났다예요. 그리고 다음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모세가 말씀을 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분을 만나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런 일들을 나중에 제자들에게 내가 뭐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냐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내가 알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셨으니까 그가 알고 있던 이 사실은 분명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될 때 인간적으로 이러던 논리를 가지고 따져보아서 아는 것도 물론 확신에 이르는 방법이지만 이 신령한 지식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확신은 여러 가지 확신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죠. 믿는 자는 생명이 있다. 가령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믿느냐? 당신은 구원받았고 영생이 있다.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는 그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그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나를 비교해보니 내가 그런 특징들을 몇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확신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확신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는 논리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사람의 설득으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갖게 되는 확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서 제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예언하신
오실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과거에 이미 예수님께 대하여서 이런 사실들을 증언했었던 일들을 미루어 볼 때 사도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다시 예수님께 대하여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에게로 가리까라고 물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세례 요한은 현재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옥에서 여러 가지 제한된 환경 속에 있고 그러다 보니 그가 낙심과 침체에 빠져서 예수님께 대하여 가졌던 이런 확신들을 상실하게 되었다. 혹은 그런 확신들이 약화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 의심과 불신앙에 떨어졌다기보다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례 요한이 어릴 때부터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하여 그가 빈들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선구자가 되었는데 그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었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능력 있는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선지자라고 해서 낙심에 빠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제사장들과 겨루어서 하늘에 불이 내려 엘리야의 제물을 사르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지만 그가 무릎에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억수처럼 내려서 산사태가 날 정도로 엄청난 비가 내리게 되었는데 그런 큰 승리 이후에 그가 갑자기 좌절하고 낙심했던 사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낙심에 처했다고 볼 수도 있고 혹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낙심에 처했을 수 있겠나. 단지 이는 세례 요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에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런저런 보고를 하면서 예수님께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에게로 가서 직접 질문을 하도록 인도한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도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관점을 취하든지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언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것은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보면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이유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대학 때, 제 대학 때 우리 같은 과에 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거 알고 그러니까 언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자기 작은 엄마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작은 엄마 때문에. 그래서 야, 그 작은 엄마가 도대체 어쨌길래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작은 엄마가 보통 신자가 아니고 열혈 신자였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작은 아버지하고 맨 그 교회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어요. 작은 아버지는 믿어도 좀 곱게 믿어라 그러죠. 곱게 믿어라. 아니 어떻게 어? 그 맨날 교회만 가서 사느냐. 어떻게 맨날 교회 가서 사냐.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 가서 사는데 뭐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 주일날 아침에 나가면은 밤에 들어오죠. 수요일날 아이고 이것도 나가죠. 또 무슨 전도한답시고 화요일날 나가죠. 그 다음에 무슨 성경 공부한다고 목요일날 나가죠. 금요일날 뭐 금요 기도 아니
구원해 드린다고 나가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신방한다고 나가죠.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매일 교회 가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교회 가면은 빨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시계 들여다보고 아무리 해도 오질 않는 거예요. 얘들아 엄마 왔냐? 아직 안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버지가 작은 엄마랑 이 신앙 문제로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아니 내가 깨끗 뼈 빠지게 일해서 집에다가 생활비 갖다 주면 아이고 세상에 간도 크지. 11조 드린다고 통 끊어서 내고 무슨 거치공금 한다고 통 끊어서 내고 아니 모를 때는 몰라서 그렇다지 알고 보니까는 세상에 손도 크지 마 뚝뚝 떨어가지고 그냥 슥슥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반지 빼 목걸이 빼 이러니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막 맨날 불화하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작은 엄마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야, 교회에서 그렇게 시간 많이 뺏으려고 그렇게 안 한다.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도 주부들이 교회만 와서 사는 거 그거 옳지 않다고 늘 가르치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남편에게 정말 잘해주라고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니까는 교회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각 개인이 혹 그것을 다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교회가 하는 게 뭐 있냐? 교회가 하는 게 뭐 있냐? 교회는 뭐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교회는 뭐 그냥 뭐 자기들만 의리리하고 교회가 이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마침 그 무렵에 그 당시에도 아침마당이 있었나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일주일 동안 그 장애인 주간을 맞아서 그 일주일 동안 장애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결혼 생활을 취재한 프로그램이 매일 아침에 나와서 매일 아침에 우연히 제가 그 몇 편을 아침에 잠깐 봤더니 한결같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하고 이상하게도 그 장애인하고 결혼하려고 결심한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취재하는데 전부 다 이제 교회 나가서 신앙으로 기도하다가 결단을 해서 이분하고 결혼을 했고 내가 이분의 손과 발이 되기를 마음속에서 결심을 하고 이렇게 신앙으로 참 섬기고 있으며 뭐 한결같은 간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교회가 사실 너희들 눈에 안 드러나서 그렇지. 교회가 이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운 곳에 쓰고 있는 이런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며 교회와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든 기관에서 철수한다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암흑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사실 그래요.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그러한 기관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지 누가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기독교인들이 그 현장에서 철수하면 그러면은 우리 사회는 말할 수 없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져요. 최근에 나온 문제가 무엇입니까? 일정 정도 시설이 확보가 되지 아니하면은 양로원이라든지 혹은 치매 환자 수용하는 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겠노라 모두 다 이제 없앤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법을 지금 개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영세한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걱정이 많아요 지금. 근데 그런 그 영세한 시설들 그런 시설들이 일정한 자리까지 도달하도록 이거 참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교회들이 신경 써서 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국가는 뭐 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국가들이 또 우리나라가 그것을 떠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국가 재정으로 어떻게 그거를 떠맞습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과신하지 마세요. 빚만 잔뜩 늘어가고 있지. 지금 현재 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래가지고서는 뭐 생계비 보장하세요. 해가지고 일 안 하고선 돈 다 쓰고 뭐 하고 뭐 온갖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 외국에서 빌려오는 돈으로 그걸 하고 하든지 아니면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 놔야 되는 것들을 끌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외국에서 가져온 돈이든 미래에서 끌어온 돈이든 앞으로 2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다 갚아야 되는 돈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갚아야 되는 돈들입니다. 그때에는 뭐 상황이 엄청나게 펴서 살림이 좋아지고 나라 경제가 좋아져서 다 갚고도 넘치게 될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나라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철수하면은 지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교회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아 그렇지 실상은 교회가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다. 교회에서는 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것 때문에 혹은 네가 그런 일들을 해서 네가 사람들 앞에 나발 불고 다니면은 네 상을 이미 다 받은 것이고 천국에선 상급이 없다 이런 그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사실은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지 빙산의 일각이다. 엄청나게 엄청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근데 TV에서 이번에 장애인 주간에 잠깐 보니 그 장애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취재했는데 모두 그리스도인이더라.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것을 연출했던 PD가 기독교인이라서 팔이 안으로 굽어서 일부러 기독교인들만 섭외해가지고 그걸 했겠나. 일부러 기독교인만 찾아가지고 불교인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기독교인만 찾아서 그 사람이 편협되게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겠나? 찾아보니 모두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나온 거 아니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처녀가 어떻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을 했을까? 물론 그것은 보통 심정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런 결심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결심이 쉬운 결심은 아니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리고 그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섬기는 데 헌신되어 있지 않았었더라면 그가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물론 불신자들 중에도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찾아보면 장애인들과 결혼해서 정말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사람들 중에 태반은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봐라 말이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에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교회가 구제를 안 해서 물론 많은 오해가 있는 일이지만 혹은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뭐 과도한 행동들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한 가지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가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 교회에 대하여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는 뭐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고 무슨 뭐 목사들은 욕심쟁이고 뭐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교회의 질서와 제도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다녔다고 하면서 아주 말할 수 없는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시골에 한번 인사를 갔는데 우리 이제 친척 어른들이 묻습니다. 뭐 하나? 아예 목사입니다. 한 분이 정색을 하고 말씀하세요. 어, 돈 많이 벌겠네. 돈 많이 벌겠네. 아니에요. 그분들은 무당하면은 무당이 돈 다 받잖아요. 굿하고. 그리고 점장이 복채, 점장이 몫이잖아요. 교회 헌금하면 목사가 가져가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목사 돈 많이 벌겠네 그러시더라고. 저는요, 부목사 생활 12년 하는 동안에 항상 매년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 그 이 평균 연봉이라고 하는 거 그거 이렇게 발표하는데 그 평균 연봉보다 언제나 밑이었어요. 언제나 부목사 생활 12년 하는 동안에 마흔 넘을 때까지 마흔 넘을 때까지 근로자 평균 연봉이 지금은 뭐 한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한 2,500만 원 갈까요 지금? 벌써 몇 년 전에 2천만 원 넘었는데 그럴 때에 언제나 그것보다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적었어요. 부목사로서 10년의 경력이 생겼어도 몇백만 원이 적었어요. 무슨 목사가 돈 버는 일입니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헌금은요, 목사가 일은 한 장 자기 손으로 만지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에는 다 이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거 정확하게 다 합니다. 그건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분들은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아, 돈 많이 벌겠네.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목사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은 뭐, 그래도 번듯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아니, 남들 앞에 서니까 그래도 좀 깔끔하게 보이려고 뭐 단장하니 그렇지. 무슨 뭐 부자라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응? 제가 부목사 하면서 처음에 옷이 없어가지고, 그죠? 이, 여기 가서 옷 사고, 저기 가서 옷 사고, 철마다 옷을 한 번씩 샀는데, 그래야 뭐 얼마짜리 샀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안 보더라고. 성도들은, 야, 장원 목사님은 부자 집 아들인가 봐. 철마다 옷이 바뀌더라고. 그러는 거야. 그때 당시에 옷을 현금으로 사기가 너무 어려워서, 야, 카드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카드 있으면 할부로 살 수 있잖아요. 이래가지고서는 그 초량의 국민은행에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 카드 발급됩니까? 그랬더니 발급해준대요. 그래 초량교회 우리 그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목사도 카드 발급해준답니다. 가 그러냐고 가자. 이래가지고서는 그 목사님하고 둘이서 카드를 사는데 발급받으러 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2층에 올라가래요. 카드 발급하려면 2층에 거기 있다고. 올라갔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카드 발급받으러 왔다고. 우리 뭐 교회에 있고 뭐 그랬더니만 이분이 갑자기 잠깐만요. 규정집이라고 이렇게 두툼한 거 파일을 꺼내가지고 뒤적거리더니만은 아이 목사님은 안 되는데요. 이러는 거야.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어저께 와가지고서는 물어보니까는 된다 그래서 지금 왔는데 그랬더니 아 그거 잘 몰라서 그렇게 대답을 해준 겁니다. 규정집을 딱 꺼내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기껏 규정집 보여주려고 뒤적거렸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보여주는데 거기 보니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어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전에 처음에 카드가 처음 생길 때에는 아 이 카드 발급 대상이 됐는데 목사님들이 하도 연체를 많이 하대요. 왜냐하면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예? 그저 카드 발급 받아서 우선 급한 대로 막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 카드 못 모르고 쓰다 보면은 막 갑자기 막 이게 늘어나면서 이게 주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드 처음 발급됐을 때 못 모르고 카드 쓰다가 아 이게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카드를 쓰다 보니 이 연체가 많고 그래서 목사님들 연체가 하도 높아서 이 목사님들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서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카드 발급받는다고 신나가지고 갔다가 터덜터덜 올라오면서 허허 참
어허 참 이 목사님은 또 뭐 어쨌든 막 크신 분이 어허 참 그리고 저는 에이고 그리고 이제 예 이래 가지고는 카드가 없잖아요. 백화점 카드라도 있으면은 가서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아서 그래도 옷을 사는데 할부라도 사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대청동에 미국 문화원 자리 앞에 SS크 뭐 이코노 클럽 뭐 그런 데 가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자 철진한 옷들 뭐 70% 세일합니다. 80% 세일합니다. 그런 거 사가지고서는 세탁해서 입었어요. 예? 제가 입고 다니는 옷 중에는 그때 산 옷도 있습니다. 지금 입는 옷 중에. 원체 옷걸이가 좋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어차피 무슨 뭐 목사 해가지고서는 무슨 떼돈 벌 작정하고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애초부터 목표 자체가 달라요. 가는 길 자체가 다르고 그 길에서의 성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늦게 몇 년 뭐 이렇게 꿀타가 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4년 다니고 그 다음에 재수하고 원래 학교 1년 또 초등학교 1년 늦게 가고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동창회가 사법고시 합격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맨 적은 거 수강 신청해놓고 왔다 갔다 그러는데 얘는 사법고시 합격했다는 겁니다. 지금 검사 생활 하다가 지금이야 이제 변호사 생활하고 있는데 그때 참 낙심됐어요. 지나나나 무슨 뭐 공부나 무슨 뭐 차이 나나. 근데 그는 그렇고 나는 이렇고 낙심해갖고 한동안 다니다가 아니야 길이 달라. 길이 다른데 이거를 평면적으로 놓고 비교하여서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야. 길이 달라. 그때 마음을 정했어요. 길이 달라. 그러고 나니까는 그 뒤부터는요, 누가 어떻게 되었다고 해도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현혹되거나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충성을 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변질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한참 불같이 이 속에서 막 뜨겁게 올라올 때에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요. 그러나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언제든지 그와 같이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게 어려운 것이에요. 정말 주님을 섬기면서 순결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여기 세례 요한이 그런 어려움 중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능력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순간을 맞이할지 모르는데 세례 요한은 옥에 있는 동안에 그는 그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제자들만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고 전에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결하게 마음을 바치면서 제자들이 와서 예 선생님 전에 세례를 주었고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셨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야기할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사실은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 믿음이 쇠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침체예요.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순결하게 받으면서 그분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은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느라고 예수님에게는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따진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는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따진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면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일인 것이죠. 전에 한번 어떤 친구가 저한테 기독교의 모든 사실들을 증명해보라 이러면서 도전을 해왔어요. 이래서 그 친구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냐? 수학을 보게 되면 증명 없이 자명하다고 믿는 공리라고 하는 것이 있지? 그랬더니 그렇대. 야, 나는 그 공리라는 것을 볼 때 납득은 안 되지만 그러나 공리를 인정해야만 수학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은 안다. 점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도 없고 그냥 위치만 있다 해서 X, Y, Z 좌표상에만 표시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점이 어떻게 크기가 없냐. 너 연필 갖고 찍어봐. 요거는 작은 점, 요건 큰 점. 그렇지? 그랬더니 그렇대. 근데 왜 이것이 크기를 인정치 않느냐, 점에는. 응? 왜 인정치 않느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점이 움직여간 자취라 그랬는데 이거는 두께가 없어. 그러나 야, 너 제도할 때 얇 가는 선, 굵은 선 그거 가려서 그리지? 그런데 왜 이거는 굵기가 없다 그러냐? 그게 자명하냐? 자명하지 않다. 그렇다고 약속한 거다 말이지. 그런 공리가 인정되어야 수학이 성립될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도 마찬가지다. 기독교 신앙에도 공리가 있다. 많은 공리 필요 없다. 한 가지만 인정하면 된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증명하겠노라. 그랬더니 이러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은 증명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 증명이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신 논증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여 설명하려고 하고 증거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철학자들은 그 유신 논증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그 오류를 철저하게 다 논박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유신 논증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이미 모두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병자에 있어서 이렇게 유신 논증을 해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사실들을 선포 그 자체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느냐 이것이 병증에 있어서 두 가지 큰 갈래예요.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자. 그래서 제일 원인을 찾아라. 아버지 거슬러 올라가면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는 최초의 원인이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데 그러면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누굴까? 거슬러 올라가지 말자고 했는데 아무도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는 누굴까? 그러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면 이란 말을 붙였는데 거기에 왜 그런 말을 붙여야 되냐? 거슬러 올라가야지. 그래서 유신 논증은 모든 유신 논증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20세기에서
새로운 변증하게 등장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그 출발 자체를 증명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받아들이느냐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문제만 있을 뿐이에요. 계시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인정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인정이 있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인정이 없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된다거나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잘못된 생활이라든지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정직하게 대면하고 이분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지를 그 예수님을 놓고 씨름을 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서는 계속 예수님은 대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면치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대하는 일이 없으면 그런 자기의 신앙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면서 그는 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면한 사람들은 문제의 해결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갔었던 두 제자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과 하루를 같이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인격을 경험하면서 그는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하고 약속했던 메시아가 틀림없다 확신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는 모세가 예언했고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했었던 바로 그분이 틀림없다 그렇게 가서 증언을 했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 또한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참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 주님 저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아보았노라. 그럴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그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그 이 비밀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해야 문제가 풀리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이런 인격적인 존재로 직접 만날 수 없어요. 김성일 집사님 만나거나 최수금 형제를 만나는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두 가지 일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성경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 모든 일들이 사실입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대답을 얻어야 돼요. 이 대답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의심이나 혹은 여러분에게 찾아온 영적인 침체나 혹은 여러분에게 찾아온 신앙의 위기들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주시고 확신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언제든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명백한 대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생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역동적이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생명과 감격과 기쁨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확신하고 그분을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날마다 시대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확신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게으름 속에 깊이 빠져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무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무지 가운데서 오랫동안 살아갈 수가 있으며 어쩌면 그렇게 불가능한 영적인 유아 상태에서 그렇게 장 기간 동안 자신을 방치해 놓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구주인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방관자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고 의미와 상관이 없는 삶을 그렇게 태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한다고 하여 여러분 그것을 안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확신하는 여러분의 삶은 그 확신과 일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확신은 잘못된 바탕에서 나온 확신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분명한 확신이 없어 헌신도 모르고 신실함도 모르고 순종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성경 말씀도 모른다면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다른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어떻게 거기에 갑니까? 아니에요. 그런 계급장 다 떼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지. 그런 계급장 떼는 용기가 없으면 그러면은 여러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모른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런 초보 교육 과정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겠냐? 겸손하게 들어가야죠. 어떻게 들어가겠냐?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고 들어가야죠. 그러면 여러분을 주님께서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든지 생생한 생명의 교제 가운데로 그리고 역동적인 확신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